네, 무시무시한 뿔을 달고 있는 소 두 마리가 골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. 다행히 생긴 것과는 다르게 공격적인 모습은 아닌데요.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 소들 때문에 골목을 지나갈 수 없다는 민원에 경찰이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그런데 이 큰 소들을 쫓아내기에는 너무 빈손인 것 같죠. 뒷짐을 진 경찰은 먼저 소들에게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. 영상을 보겠습니다. 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คุณควายครับคุณมานอนฝั่งทางเข้าออกไม่ได้เลยขออนุญาตเชิญไปตรงนู้นก่อนเข้าใจไหมเนี่ยลุกก่อนลุกก่อนเนี่ยแฟนไปแล้วไปแล้วไปขอบคุณที่ให้ความร่วมมือนะครับคนนะครับไปแล้ว 소들이 말을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 골목을 점거하던 이 소들, 경찰의 설득에 쏙 넘어갔습니다. 소들은 다행히 제 집을 찾아갔고요. 경찰은 새해맞이 요란한 불꽃놀이 소리에 소들이 놀라서 도망쳐 나온 게 아닐까 하고 추측했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